안녕하세요, 굿맨입니다. 자, 오늘은요, 해법 영상은 아니고요, 요 보이시는 요 큐브, 엘리트스 큐브라고 합니다. 이제 코너 터닝 큐브 이렇게 444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코너 터닝 큐브의 444 버전이 엘리트스 큐브에 대해 공식만 간단하게 안내드리는 영상이에요. 제가 최근에 코너 터닝 큐브 만능 해법이라고 해서 좀 거창한 주제로서 영상 하나 남긴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미 다 소개는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이제 이 공식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해설 이런 거 원하시는 분들은요, 그 영상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은요, 이 큐브 조각들이 어떻게 있고 이 조각들을 어떻게 맞추는지, 공식이 어떻게 유도되는지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이 영상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먼저 조각이 뭐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센터 조각이 있습니다, 가운데. 센터 조각이 있고요. 스큐브처럼 코너 조각이 있습니다. 스큐브랑 똑같습니다. 코너 조각이 있고, 이제 스큐브에 없는 조각들이 바로 존재하죠. 이제 일단은 엣지 조각. 이게 이제 란란의 마스터 스큐브라는 건데, 엣지 조각이 하나가 존재하는 반면에, 엘리트 스큐브 같은 경우는요, 요 엣지 조각이, 보이시는 것 같이, 이렇게 네 조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엣지 조각이 네 조각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엣지 네 조각을 전부 다 각각 따로 맞출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공식이 오늘 그게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꽃잎 부분이 필요합니다. 저는 뭐 꽃잎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뭐 센터 조각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저는 꽃잎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이제 렉스큐브나 슈퍼이벳에 이게 꽃잎처럼 생겨서 꽃잎이라는 표현을 하고요. 대신에 또 차이점이 있다면, 얘는 꽃잎이 한 조각이죠. 그래서 한 면에 꽃잎이 네 개가 있다면, 얘 같은 경우는 또 보여드리면 이렇게 봤을 때 이게 꽃잎이 하나짜리가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럼 한 면에 꽃잎이 총 몇 개가 있을까요? 여덟 개가 있겠죠. 그래서 얘네를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전부 다 맞출 수 있는 공식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코너 조각 과 센터 조각은 일반 스큐브처럼 먼저 맞춘다고 생각을 하면, 나머지 조각들 있죠, 엣지 4개, 하나 둘 셋 넷, 정확히는 이제 뭐 얘랑 얘는 똑같은 거니까 어쨌든 엣지의 네 조각과 그 다음 꽃잎의 요 두 조각, 요것들을 유도하는 공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공식들은요, 이 코너 터닝 큐브들에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일로 가고 여기서 일로 갈수록 조각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좀 더 단순해질 뿐이지 원리는 똑같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두 큐브에도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공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고요. 엣지의 2색 삼각형, 이제 2색 삼각형 요 엣지 조각을 맞추는 공식이 있고, 그 다음에 엣지의 정사각형을 맞추는 공식이 있고요. 꽃잎의 약간 직사각형 모양을 맞추는, 겉면과 안쪽 똑같습니다, 요걸로 갖다 맞추는 공식이 있고요. 전부 다 각 공식들은요, 다른 조각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얘네만 3사이클을 돌기 때문에 맞추는 순서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즉, 얘를 먼저 맞추고 얘 맞추고 꽃잎을 맞추셔도 되고요. 뭐 얘 꽃잎 먼저 맞추고 엣지 맞추고 정사각형 맞춰도 되고요. 뭐 정사각형 먼저 맞추고 그 다음에 이색 엣지 맞추고 꽃잎을 맞춰도 되고, 마음대로 하셔도 된다는 것, 이게 바로 이 만능해법 공식의 장점입니다. 자, 오늘 알려드리는 모든 공식의 기반은 트위스트입니다. 그래서 트위스트 RU, R프라임, U프라임이고요. R이 대신에 스몰 R, 그래서 내부층을 돌리는 거고, 내부층을 어떻게 돌리느냐에 따라서 조각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자, 노란색 면은 U면이라고 하겠습니다. U면이라고 하면은 우리 목표 조각이 윗면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세요. 엣지를 먼저 할 건데요, 이색 엣지 조각. 먼저 두 줄을 다 돌려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얘를 스몰 R이라고 하겠습니다. 요걸, 이게 R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R. 요게 R축. 근데 이제 안쪽은 그러니까 스몰 R이 되고요. 요거의 대각선 위. 윗면에서는 얘입니다. 그래서 대각선 위. 얘가 U입니다. 그래서 U. 그 다음에 스몰 R'. 그 다음에 U'. 요렇게 된 다음에 막 조각들이 섞였는데, 여기서, 자, 요게 R이라고 그랬죠? R면의 아래, 요걸 F면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요게 F회전이겠죠? 근데 F가 아니라 스몰 F, 요 안쪽 줄만 돌리는 거예요. 요렇게 스몰 F회전을 하게 되면은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자, 처음에 이제 트위스트하고 중간값을 넣었으니까 그 트위스트의 역 움직임, 역 트위스트, U, 스몰 R, U', 스몰 R'.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중간값이었던 값을 다시 이렇게 풀어주게 되면, 놀랍게도 이렇게 다른 게 영향이 하나도 미치지 않고 이렇게 엣지가 3사이클이 도는 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U면일 때 목표 조각이 얘가 이쪽으로 가는 게 정방향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얘가 일로 가서 얘가 여기서 일로, 만약에 역방향으로 돌리고 싶다면 중간값을 먼저 넣어주시면 돼요. 스몰 F회전을 넣고요. 그 다음에 R 그 다음에 U
R', U', 그리고 중간 값을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 일로 풀어주시고, U, R, U', R', 이렇게 하시게 되면 엣지 두 개를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공식이 됐고요. 자, 이제 하나씩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참고로 지금 우리가 RU, R', U'하고 중간값을 넣었는데 중간값과 마지막에 이 U 회전과는 여기 서로 영향이 없기 때문에요. 여기 U, 그 RU, R', U'에서 U'과 그 다음 역트위스트 U 회전 요 두 개는 생략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생략을 할게요. 자, 요 안쪽을 먼저 이렇게 볼게요. 이거. 자, 참고로 여기 R 회전이라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한 줄을 돌리면 스몰 R이라는 표현을 하지만 이게 두 줄이 돌아가게 되면 제 표현은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우리 444랑 그러니까 55 이상에서랑 똑같이 할게요. 그래서 얘를 2R이라고 표현. 2R. 그럼 얘는 3R. 그래서 R, 2R, 3R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부터 돌려볼게요. 요부터. 그래서 2줄 돌려서 R 트위스트라는 거죠. RU R', U'은 생략 가능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요거 여기 보시면 얘는 움직임이 없고 얘만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F 회전인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요걸 2F, 요걸 3F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2F 요렇게 얘를 대체해 주는 거예요. 이게 중간값이고요. 그 다음에 역트위스트, 역트위스트 했을 때 U를 뺐으니까 R, U', R', 이렇게 계산해 주시고 마지막 얘를 다시 돌아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른 거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고 이 이색 조각 중에서 왼쪽 조각, 얘도 왼쪽 조각, 얘도 왼쪽 조각이 3사이클을 도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 회전축에 따라서 얘가 이렇게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얘가 왼쪽에서 위죠? 그럼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고 얘가 이 회전축 따라서 이렇게 도는 3사이클이 돕니다. 역방향으로 얘가 올라오고 싶을 때는 중간값을 먼저 넣어주시고요. 그럼 트위스트 R', 마지막 U'을 생략해도 된다고 그래서 생략하고요. 중간값을 풀어주고요. 그 다음에 R, U', R'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당연히 이 오른쪽 이색 엣지 조각도 움직일 수 있겠죠. 이번엔 트위스트 할 때 R을 요거를 돌려주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고 싶은 거를 R, 그다음에 U, R', U'을 생략할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F 회전을 얘가 아니겠죠. 요 바뀐 얘를 해줘야 되니까 요 회전축이 중에 3F 회전을 해줍니다. 그리고 풀어줘야 되겠죠. R, U', 그다음에 R'. 그리고 나서 중간값을 얘를 풀어주시게 되면 이번에는 오른쪽 이 오른쪽 조각이 여기서도 이렇게 보면 오른쪽이죠. 오른쪽 그리고 얘가 건너가서 이렇게 해서 오른쪽 조각으로 이렇게 되게 됩니다. 자, 중요한 거는 여기서도 항상 같은 회전축에 있는 조각들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왼쪽 아래가 오른쪽 위로 가서 그 다음 역시나 같은 회전축에 있는 얘랑 교체가 된다. 그리고 역방향은 중간값을 먼저 넣어주면 되겠죠. 중간값을 먼저 교체를 해주고 그 다음에 R, U, R' 해주시고 중간값을 이렇게 풀어준 다음에 R, U', R'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래서 우리는 이색 엣지 조각을 두 개를 동시에도 맞출 수도 있고요. 각각 따로따로 맞출 수 있는 공식을 우리가 배우게 된 거고요. 자, 엣지에서 이제 뭐만 남았죠? 정사각형 조각만 남았죠? 그럼 이건 어떻게 하느냐? 똑같아요. 트위스트인데요. 이 3R축, 그러니까 이 내부축의 안쪽 거를 트위스트로 예를 듭니다. R, U, R'. 얘는 U'이 생략이 하면 안 돼요. RU, R', U' 끝까지 쉬어야 되고요. 저기에서 우리가 뭘 우리가 판단해야 되냐면은 이 정사각형 조각을 띄워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딴 데 막 섞였는데 보시면 얘 보이십니까? 얘만 지금 똑 떨어져 있는 게 보이죠? 참고로 요 축을 따라가면은 딱 이 축에서 이 노란색 조각만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중간값이 이번에는 요 바깥쪽 안쪽 줄, 그러니까 2R이죠. 2R축을 중간값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역 트위스트 U, R 안쪽입니다. U', R' 해주시고 중간값을 다시 풀어주시게 되면 놀랍게도 딴 데 영향이 없이 3사이클이 만들어진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걸 찾을 때 어떻게 찾냐면 앞면에서 이 자리가 윗면의 오른쪽 자리, 그래서 얘가 요 자리로 가는 3사이클을 찾으시면 돼요. 그리고 역방향, 그러니까 얘가 위로 올라가면 역방향 뒤로 가는 거죠. 얘가 내려오는 역방향이겠죠. 역방향은 중간값을 먼저 넣으시면 되는데 공식을 쓸 때는 이걸 먼저 찾고 큐브를 이렇게 살짝 틉니다. 그래서 중간값을 이렇게 먼저 넣어주시고요. 2R 중간값을 먼저 넣어주시고 그다음 트위스트 안쪽 줄로 R, 그다음에 U, R', U', 그다음에 중간값을 풀어줘야 되겠죠. 그다음에 U, R, 그다음에 U', R'.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엣지에 있는 정사각형 조각들도 3사이클을 통해서 모두 맞출 수 있게 되죠.
자, 이제 우리 꽃잎만 남았어요. 이 꽃잎만 남았는데, 맨 처음에 우리 엣지 맞출 때처럼 꽃잎도 두개 동시에 다 움직일 수도 있고요. 각각 따로따로 다 움직일 수 있습니다. 먼저 두개 동시에 움직이는 걸 보여드릴게요. 두개 동시에 움직일 때는 엣지 두개 움직일 때도 두 줄을 같이 움직여요. 4부층을. 그래서 20R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U, 트위스트. 그 다음에 R', U'. 자, 얘도 U' 생략하시면 안 되고, 이번에 중간값이 뭐냐면, 요 노란색 조각 있잖아. 얘를 요걸로 대체해 줄 거예요. 그래서 중간값이 R 회전입니다. R. 그 다음에 역 트위스터 U, R, U', R' 한 다음에 중간값을 R'으로 풀어주는 거죠. 그러면, 딴데 또 역시나 변함없이 딱 3, 사이클만 동계 보이실 거고요. 궤도를 찾을 때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얘 하나 찾으세요. 오른쪽 면에 한시가 갈수 있는 궤도로 찾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일로도 갈수 있고 일로도 갈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궤도를 찾는 방법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게요 윗면 유면으로 가면은 정방향입니다.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그리고 얘가 뒷면으로 가게 되면 역방향이에요. 자, 역방향으로 맞출 때는 중간값 먼저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몰 R, U, 스몰 R', U', 그다음 중간값 풀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스몰 U, 스몰 R, U', 스몰 R' 해주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일단은 꽃잎 두 개를 먼저 움직이는 공식을 배웠고요. 자, 따로따로 움직이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항상 똑같아요. 아, 다 UR 프라임, U 프라임 그 트위스트로 하는데 어느 층을 돌리냐 했던데, 먼저 안쪽 층을 돌려볼게요. 아까 우리가 요 엣지의 정사각형 조각 맞출 때처럼 스몰 R, UR 프라임, U 프라임 먼저 한 다음에요. 아까는 얘를 바꾸기 위해서 중간값을 내줘놓았잖아요. 이번엔 이 얘를 보시면 얘가 또또 똑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중간값을 R로 넣어줄게요. R로 넣어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U, R, U 프라임, I'하고 중간값을 풀어주게 되면, 이 꽃잎들 중에서 센터에 가까운 안쪽 꽃잎이 3사이클을 돕니다. 궤도는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안쪽 3사이클을 돌릴 수 있고요. 중간값 먼저 넣어주시게 되면은 역으로 돌겠죠. 이렇게 안쪽 층으로 하는 트위스트예요. 스몰 R, U, R', U', 그 다음 중간값을 이렇게 풀어주고요. 그 다음에 U, R, U', I' 해주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이제 바깥쪽 꽃잎. 바깥쪽 꽃잎은 뭐냐면 트위스트를 요쪽 줄, 요쪽 줄로 트위스트 해주는 거예요. R, U, R', U' 해주시고요. 중간값을 역시나 마찬가지로 R 회전을 통해서 얘를 띄워주는 거죠. 이렇게 얘를 바꿔주고 U, R, U', I'을 한 다음에 중간값을 풀어주시게 되면 이번엔 바깥쪽 꽃잎이 돌게 됩니다. 보이시죠? 딴 거는 흐트러짐 없어요. 자, 역방향은 중간값 먼저 넣어주시면 되겠죠? 중간값 먼저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트위스트 R, 아이고 R, U, 그 다음에 R', U' 해주시고 중간값 풀어주신 다음에 역 트위스트 U, R, U', R' 해주시게 되면, 자, 여러분은 엘리트 큐브에서 센터 조각과 코너 조각을 제외한 모든 조각들을 3사이클 돌리는 공식을 배우신 겁니다. 오늘은요, 제가 이 엘리트 큐브에서 이 각각의 조각들에 대해서 3사이클을 돌리는 공식을 알려드렸고요. 오늘 센터 조각은 알려드리지 않았지만, 제가 앞서 소개시켜드린 요두 큐브의 해법에서도 그렇고, 이 센터 조각도 충분히 3사이클 다 돌릴 수 있고요. 코너 조각도 3사이클 제자리 회전도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 큐브는요, 모든 조각이 3사이클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부터 먼저 맞춰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이게 경우의 수가 엄청 많겠죠. 코너를 먼저 맞추고, 엣지들을 맞추고, 센터 맞추고, 꽃잎 맞춰도 되고, 꽃잎 먼저 맞추고, 엣지에서도 얘 먼저 맞추고, 얘 맞추고. 그리고 경우의 수는 다양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큐브를 조금 더 훨씬 더 다양하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식은, 제가 이제 괜히 만능의 법이라고 붙인 게 아니라, 코너 터닝 큐브들 중에서 이렇게 층이 여러 개 있는 큐브 있잖아요. 제가 지금 아직 해보진 않았지만, 이게 이제 층이 이제 그 3D 프린팅 큐브로는 하나가 더 있는 큐브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인터넷에서. 근데 그 큐브 해보지 않았지만, 그 큐브 같은 경우는 조각이 훨씬 많겠죠. 엣지 조각도 더 많이 갈라져 있고, 센터 꽃잎도 3개로 돼 있는데, 거기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무조건 됩니다. 그러니까 RU, R', U'에서 이 R 회전을 어떤 줄을 돌리고 중간값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모든 조각들의 3사이클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능의 법이라는 이름을 붙였으니까, 혹시라도 저보다 먼저 그런 큐브를 해보시는 분이 있다면 한번 먼저 적용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큐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